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저희 집 변기는 소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물때와 물곰팡이가 너무 쉽게 생깁니다. 변기 수조에 파란 세정제를 넣어놔도 물 색깔만 변하지 변기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고 묵은 때는 아예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놀러 오셔서 변기 청소를 시도하셨는데 청소력 만렙인 이분들도 변기의 묵은 때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변기에 붙여서 사용하는 자외선 램프가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쓰레기인 게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역시 이름 없는 듣보잡 중국 제품은 소개하는 게 아닌데 괜히 소개를 했다 싶네요. 변기 문제 때문에 제가 그동안 꾸준히 눈팅만 하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가격이 좀 있기도 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물에 넣고 사용하는 제품이라 감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동안 구매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변기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닥터피엘 퓨어팟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저는 제품 사이즈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아주 귀여운 느낌인데요. 사이즈가 작은 건 참 좋은데 너무 작아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구성은 본품과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은 USB 방식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연결 부위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연결선이 엄청 길게 되어 있는데요. 전원 코드가 조금 멀리 있는 옛날 화장실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세정제의 문제는 수조에 찌꺼기가 엄청 많이 남는다는 건데요. 수조는 보통 청소를 안 해서 이런 상태인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수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찌꺼기가 엄청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SNS에 효과가 좋다는 광고가 올라와서 구매를 했는데 일반 세정제와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헛돈을 제대로 쓴 거죠. 닥터피엘 퓨어팟을 연결하고 변기 수조에 넣어두면 살균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해수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한때 전해수기가 엄청 유행을 했죠. 물을 분해하면 알칼리성을 가진 전해수가 만들어지는데요. 보통은 소금을 넣어서 좀 더 강한 전해수를 만들지만 소금을 넣지 않아도 약한 알칼리성의 전해수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락스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희석을 많이 한 약한 수준의 락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정은 몰라도 살균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설치하는 방법은 보통 변기 세정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체에 파란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변기 수조에 넣고 전원을 연결하면 설치가 끝나는데요. 연결선을 여유있게 남기지 않고 딱 맞춤하게 일자가 되도록 팽팽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살균수는 3분에서 6분 간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어댑터 LED 불빛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살균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전기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세는 한 달을 사용해도 100원 수준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변기 상태를 보면 진짜 토할 것 같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일부러 지저분하게 사용한 건 아니고요. 진짜 청소를 열심히 해도 이 수준입니다. 여름이라 상태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이러니 변기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죠. 이 제품이 거의 최후의 수단이라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닥터피엘 퓨어팟을 일주일 정도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변기 상태는 어떨까요? 저는 매일 변기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서 결과를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주황빛이 도는 물곰팡이가 없어졌고 물때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변기가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기 품질이 너무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변기에 세균막이 생기면서 모든 이물질을 잡아당길 때 변기가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저희 집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데요. 퓨어팟이 세정 기능은 없지만 변기가 깨끗해지는 이유는 물을 내릴 때마다 살균수가 세균을 모두 없애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변기가 살균이 돼서 변기 안쪽으로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는 것 같고요. 까만 곰팡이도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기에서 느껴지는 쾌쾌한 냄새도 별로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청소도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잘 닦이지 않던 부분도 청소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더 사용하면 벗겨지지 않던 때도 모두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 이 제품을 구매할 걸 괜히 후회가 되는데요. 초기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비교해보면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위생적이고 효과를 비교해봐도 퓨어팟이 훨씬 낫습니다. 다이소에서 저렴한 세정제를 왕창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